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 외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커서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A2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1급 안에 스프레드시트 안에 기출문제 폴더에 가시면 학원이라는 액세스 파일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서초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가져오시는데 강의 코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수업 시작일 더블 클릭, 강사명, 학년, 강의 과목, 그 다음 수강 인원을 선택합니다. 강의 코드, 수업 시작일, 강사명, 학년, 강의 과목, 수강 인원.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필터에서 추출하고자 한 조건을 지정하시는데 수업 시작일을 선택하시고 그거나 같다. 문제에서 2017년 빼기 01 빼기 0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 이후라는 조건을 주셨고요. 다음 수강 인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지정하셨고요. 다음 한번 클릭하신 다음 첫째 기준에다가 수업 시작일을 선택하시고 오름 차순 다음 기준에서는 수강 인원을 선택하시고 내림 차순합니다. 그래서 정렬 순서까지 지정하셨고 다음 누릅니다. 마침 누르신 다음에 우리는 표 형태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해 보셨고요.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먼저 조건을 입력하시는데요. 학년이 중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2부터 D3에 있는 데이터를 Ctrl C 눌러서 복사해서요. 제2셀에다가 Ctrl V 합니다. 학년이 중1이고, 조건이, 수식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뭐뭐이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는 안될것 같고요. 그럼 다시 수정할게요. 제2셀 실행 취소 한번 누르고요. 제2셀에 커서 갖다 놓고요.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필드명을 임의로 만드시면 되세요.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뭐 이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equal AND 함수 입력을 하고요. 가로 열고요. D3셀에 있는 데이터가요. 네, D열에 있지만 D3, D4, D5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D열에 있습니다라고 F4를 한번 누르고 다시 누르고 예, 세번 누르셔서요. 달러 D로만 바꿔주시고 뒤에 있는 숫자는 달라질 수 있도록 달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D3으로 바꿔주시고요. D3에 있는 데이터가 중1과 같습니까? 라는 첫 번째 조건을 주시고 두 번째 조건은요. 현재 강의 수가 F3을 선택하되 아까와 동일하게요. F4, F4, F4 누르셔서요. 달러를 F열만 주시고요. 물론 이 달러 D, 달러 F 안 하셔도요. 그냥 상관은 없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달러 F3으로 작성을 하셨고요. 그 값이요. 현재 강의 수의 90% 위치에 백분율 수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는 이상이라는 부호를 작성하실 거고요. 90%라는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문제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FER, %, FER, CEN, TILE까지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안에 배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강의 수의 90%를 구할 거니까요. 현재 강의 수가 있는 F3부터 F32까지 전체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절대 참조. F3부터 F32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쉼표 우리는 90%에 해당한 90%라고 넣습니다. 해당한 값을 구해가지고 그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실 거고요.
AND 함수를 사용하셨으니까 AND에 대한 가로를 다시 한번 닫아주셔서 뒤에는 가로가 두 개가 되겠죠? 엔터 누르면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false라는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때는 필드명을 임의로 사용자가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문제 제시된 데이터만 가져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강의 코드와 수업 시작일과 강사명과 강의 과목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필드명을 선택하시고요. Ctrl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J5셀에다가 Ctrl V 합니다. 네, 이제 조건도 작성하셨고요. 추출할 필드명도 복사해 놓으셨고요. 데이터 안쪽에만 커서를 두신 다음에 우리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2부터 H32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J2부터 J3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 J2부터 MO 영역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3건입니다. 그래서 3건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본 작업에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부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A3부터요. 범위를 드래그 하셔서 H32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입니다. 20과 20이란 숫자를 입력하실 거고요. 20과 강의 코드에 위쪽에 있는 강의 코드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연결한 값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값이 이제 수업 시작일 연도와 같지 않은 조건을 주실 건데, 먼저요, equal. 날짜에서 추출한 연도는 숫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자를 결합해서 만든 데이터가 숫자로 표시될 수 있도록 value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문자 20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하시고 연결해가지고 미드 함수를 통해서 강의 코드가 있는 A3을 선택하되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F4 누르셔서요. $A3으로 바꿔주시고 몇 번째부터 A3 쉼표 우린 네 번째부터 쉼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미드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밸류에 대한 값을 닫으시고요. 같지 않다라고 되어있으니까 부등호를 서로 마주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 수업일 시작일의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열 함수가 필요하겠죠. YEAR 넣으시고요. 수업 시작일 있는 B3을 선택하되 F4 누르셔서요. $B3으로 바꾸시고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조건을 작성하셨어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서식을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전체 행에 대해서 채우기 색깔. 그럼 채우기에 가셔서 주황 색깔 선택합니다. 채우기 탭에서 주황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에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기본 작업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을 네 번째죠.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A2부터 지금 현재 작업하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A2부터 H32까지 선택. 그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우리 페이지 설정의 인쇄 영역을 설정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가 이만큼이 인쇄가 될 겁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이렇게 점점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용지 여백을 좁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현재 범위 정한 영역에 대해서 용지 여백을 여백 탭에 가셔서 좁게 라고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는 설정에 가셔서 여백 탭에 가셔서요, 직접 값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0.64,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좁게 선택하면 0.6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좁게 선택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직접 값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191,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값 넣어주시고요. 0.76.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끌, 바닥끌, 여백값을 넣어주시고요. 여백값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페이지 설정의 옵션에 가셔서요. 여백 탭에 가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셔서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페이지 가운데 인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매 페이지 상단 왼쪽에 그러면 머리글 바닥글 상단에 표시하니까 머리글 편집이 되겠죠. 머리글 편집을 클릭하셔서 왼쪽에다가 인쇄 날짜라고 입력하시고 콜론 입력하신 다음에 인쇄 날짜가 있는 달력이의 아이콘 모양처럼 되어 있는 날짜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면 날짜를 넣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에 가셔가지고요. 내가 작업한 게 맞게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가운데 맞는가. 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까지 기본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시고요. 강의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코드는 코드 중간에 수업 시작에서 연도를 시작의 연도를 추출한 값 뒤에 두 문자에 하이픈 기호를 삽입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M1 다시 그다음에 두 문자 뒤에다가 빼기 넣고 여기 연도 2016에서 16만 넣어가지고 빼기 나머지 10KO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실습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함수 이용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B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replace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replace라는 함수 사용하시고요. 처음에 old text는 A3에서 쉼표, 그 다음에 몇 번째 글자부터 세 번째 글자부터 몇 글자를 중간에 삽입하는 거니까 글자 수를 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쉼표 뭘 넣으실 거냐면 넣으실 걸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넣을 거니까 큰따옴표 입력하시고 하이픈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M% 연산자 이용해서요. 함수를 사용하셔가지고요. 라이트 함수, 그 다음에 이열 함수. 오른쪽에 있는 수업 시작일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을 오른쪽에서 두 글자만 추출해 가지고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또 하이픈을 넣겠습니다라고 하이픈까지 입력하고 가로 닫고 그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잠깐 볼까요?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서요. 중간에 어떤 글자를 새롭게 바꾼다는 겁니다. 네, A3에 있는 여기 강의 코드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여기에다가 몇 글자? 글자를 뭐 바꿀 걸, 바꿀 거면 뭐두 글자를 바꾸겠습니다. 세 글자를 바꾸겠습니다라고 글자를 없애시면 되는데 우리는 새롭게 넣을 거니까 몇 글자에 0을 넣었고요.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앞뒤에 빼기가 들어가면서 수업 시작일에 연도를 추출한 값에 두 글자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하면 나머지 뒤에는 그냥 붙여서 표시가 되니까 0글자. 글자 수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만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 10K에는 붙어서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예제를 작성하셨으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할인율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요. 학년과 강의 과목과 아래쪽에 있는 표 2에 있는 할인율 표를 이용해서 학년과 그 다음에 강의 과목에 따른 할인율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아래에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룩업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h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찾을 값을 물어봅니다. 어떤 데이터를 찾으시겠습니까? 저는요, hlookup에는 첫 번째 행에서 조건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1, 중2, 중3에 해당한 학년을 찾겠습니다. 쉼표. 어디에 가서 찾겠습니까? 아래쪽에 가서 찾겠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강의 과목을 포함하셔도 되고요. 그냥 실제 중1부터 중3까지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B35부터 D37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쉼표. hlookup은 첫 번째 찾을 값이고요. 두 번째는 범위였고요. 이제는 몇 번째 행에서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몇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건지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영어는 첫 번째지만 영어를 뺀 나머지 수학이나 과학이나 나머지는 두 번째에서 값을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hlookup 함수와 매치 함수가 있습니다.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가지고 이제 몇 번째라는 행의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이제 과목이 영어인지 나머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목을 클릭해야 되는데 F3이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됩니다. F3셀이 이럴 땐 방향키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방향키도 안 된다? 그러면 F3을 직접 씁니다. F3셀에서 강의 과목을 가져다가 소문자인데요? 상관없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직접 입력할 때는 셀을 주소를 입력할 때는 대소문자 상관없고요. 어디 가서 찾을 거냐면요. 아래쪽에 강의 과목에 가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A36부터 A37을 선택하되 찾을 위치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있지만 수학, 국어, 과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찾을 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입력된 데이터가 영어부터 타 과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뭐보다 큼이라는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문자에 대해서요. 뭐뭐보다 크다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영어일 경우는 1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하지만 hlookup의 첫 번째에서 데이터를 찾을 건 아니고요. 범위 정한 초록색 영역에 두 번째에서 값을 찾아올 거기 때문에요. 영어일 경우 숫자 1이 구해지지만 두 번째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더하기 1을 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국어이기 때문에 중1의 국어이기 때문에 중1의 국어라서 할인율이 30%가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두 번째 중2는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15%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진행률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K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현재 강의 수와 그 다음에 전체 강의 수를 이용해서 K3부터 K32 영역의 진행률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if error와 repeat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러가 있다면 신생 강의라고 쓸 겁니다. 보면 전체 강의 수 현재 강의 수 나누기 전체 강의 수 값이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신생 강의라고 돼 있으니까 if 만약에 equal if error라고 입력하고요. if error 함수 입력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그냥 구하는 값을 표시할 거고요.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이제 신생 강의라고 입력할 거고, 이제 진행률을 먼저 value라는 위치에다가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값은 repeat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해서 이 세모 모양을 표시하실 겁니다. repeat, 뭘 반복할 거냐면,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문자 기호를 넣을 수 있는데, 삼각형의 옆으로 누워있는 삼각형이죠? 검정색 삼각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큰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이 삼각형을 반복해서 표시할 겁니다. 텍스트는 삼각형이고요. 몇 번, number times라고 되어 있죠? 횟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횟수에다가는
문제에서는 이제 현재 강의 수, 가로 열고, 현재 강의 수 나누기 전체 강의 수 만큼을 나눕니다. 그 값이, 아마 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1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0을 곱한 만큼 나눴을 때 소수로 표시가 되니까, 이거를 퍼센트로 표시하기 위해서 10, 곱하기 10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린 뒤에다가 텍스트 붙여서요. 80%, 55%라는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숫자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표시하는 값을 퍼센트까지 붙여서 표시할 거니까요. 텍스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텍스트. 동일하게 H3 나누기 J3을 하시고요. 쉼표. 어떤 형식으로 표시할 거냐면 퍼센트로 뒤에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해서 0.0%라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에 대한 가로는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네, 리피트에 대한 가로도 닫아주셔야겠네요. 그래서 리피트는 저기서 여기까지 해서 리피트를 닫아주셔야 되겠네요. 잠시요. 리피트 함수는 여기까지가 가로가 필요했었고요. 그다음 텍스트 함수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닫아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구한 값에 오류가 있다면 신생 강의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텍스트 오류 값에 해당한 값을 넣으시고 if 에러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어딘가에 함수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쉼표 때문에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엔터 누르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if error는 현재 구한 값에 오류가 있으면 신생 강의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런 문자를 넣으시는 거는 이제 리피트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할 거고요. 뭐 어떤 문자를 특수 문자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눌러가지고 넣었어요. 이 삼각형을 몇번 반복할 거냐? 여기까지가 이제 반복 킥수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현재 강의 수 나누기 전체 강의 수 하면 소수 0.7, 0.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리피트 함수에서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0.7이면 아무것도 반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곱하기 10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 뒤에다가 71.4, 50.0이라는 백분율 형식으로 지금 조금 전에 구한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표시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비고란에 갖다 놓으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업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또는 Alt F11을 누르셔도 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에 제시된 이름을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PGO. 그다음 현재 강의 수, 쉼표, 수강 인원을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요. Select 케이스 구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Select 케이스 구문을 입력하는데 입력받는 값은 수강 인원을 나누기 현재 강의 수로 나눠서 입력받습니다. Case is 입력받은 값을 현재 강의 수, 수강 인원 강의 수와 현재 강의 수와 수강 인원 인수로 받아서 계산하는데 수강 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 수가 20 이상이면 is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FN 비고는 강의 증설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O 이하면 케이스 is 작거나 같다 O라고 입력하시고 O 이하는 강의 폐강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 외에는 케이스 else. FN 비고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 케이스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select라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select 케이스 구문이니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함수 마법사 사용자 정의 FN 비고를 선택하시고 현재 강의 수, 그 다음에 수강 인원 넣으시고 확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는 증설과 폐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 아래쪽에 5번 문제가 있네요.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전체 강의 수별 강사명을 표시하는데,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고요. 또 하나, 1등, 2등, 3등 순위별 구하기에서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G36에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equal index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index는 우리가 실제 가져올 데이터, 강사명이니까요. 강사명이 있는 T3부터 T32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쉼표. 가져올 데이터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요. 매치에서요,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범위를 들어가는데, 범위는 과목별 전체 강의 수에서, 전체 강의 수가 있는 J3부터 J32까지 선택하되 F4 눌러주시고 곱하기. 또 하나, 과목이 국어인지 영어인지 수학인지 과학인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과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목이 있는 F3부터 F32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에 있는 국어와 같습니까? 라고 G35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더라도 35행이 있으니까 F4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누르셔서 행만을 고정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우리 이퀄이 있으니까 얘는 따로 이렇게 가로로 묶어줄까요? 이렇게 묶어서 조건을 넣어주시고요. 이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에서 순위값이 있는 위치를 선택,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되죠. 방향키로도 클릭이 안 되네요. 그럼 주소가 F36입니다. F36이라고 입력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F36, F37, F38, F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기능키 F4를 한번 누르시고요. 한번더 누르시고요. 또한번 누르면 F10만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해서 가로 닫으시면 라지 함수를 통해서요. 국어 과목에서 전체 강의 수가 가장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 큰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옆으로 복사하면 영어에 해당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위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를 통해서 값을 하나 구해놨습니다. 다시 같은 위치에서 몇 번째인지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할 겁니다. 단, 라지 함수에 조금 전에 구했던 이 값을 복사할까요? J3부터 J32에 해당한 조건, 값을 복사,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쉼표 뒤에다 컨트롤 V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위치에서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기 위해서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에서 찾을 겁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개수 잘 확인하셔야 돼요. 우선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면 되겠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가로가 검은색이면 되세요. 검정색이면 되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까지 복사하시고요. 오른쪽까지 복사해 주시면 각각의 과목별 전체 강의 수가 많은 1등, 2등, 3등에 해당한 강사명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A1부터 H3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겠습니까? 네.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는 J4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요, 레이아웃은 그림을 보고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과목을 선택하시고,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학년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수업 시작일도 마찬가지로 학년 옆에다가 갖다 놓을까요? 교체하는 값에다가는요, 문제에 봤더니 수강 인원인가요? 수강 인원을 교체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럼 문제 제시된 것과 같이 피벗 테이블을 우선 배치하셨습니다. 또 하나,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합니다. 위치와 레이블, 그 다음에 위치와 레이아웃, 테이블 형식까지 표시하셨고요. 다음 수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일 날짜 아무 셀에선 하나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 메뉴를 선택합니다. 문제에서요, 그룹을 봤더니 월 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수강 인원 필드의 값 요약 기준을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합계라고 되어 있죠? 제2사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화면이 좀 좁아서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창을 좀 닫도록 하겠고요. 안쪽에 들어있는 필드 표시 형식의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안쪽에 제2사셀 평균 수강 인원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따로 뭐 천단위 구분 기호가 필요하다면 넣으시면 되는데 점수라서 그냥 숫자만 선택하고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성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1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통의 11번을 선택합니다. 네, 그럼 화면과 같이 제시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피벗 테이블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 탭 가셔서요.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통합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 J5부터 K9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합쳐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데이터 통합을 이용하셔 갖고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네요.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함수를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에 와서 첫 번째 열이 강의 과목이 될수 있도록 범위를 2부터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수강 인원까지니까 지열까지 선택하셔도 되고요. 뭐 전체 강의 수까지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거는 범위 정할 때첫 번째 열이 2열이 될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2열이 된 상태에서 추가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E2부터 H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행과 강의 과목과 수강 인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첫 행과 왼쪽 열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서 찾을 수 있도록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네, 표 형태로 작성된 영역 안에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J2부터 K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연결하실 매크로가 통합입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에다가 수강 인원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크로 작업해 보셨고요. 그래서 매크로 작업, 분석 작업 두 번째 있는 매크로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를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차트의 첫 번째, 평균 수강생 계열에 대해서 표식이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붉은색 계열이죠. 붉은색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요. 문제에서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보조축 선택하면 오른쪽에 있는 눈금을 가지고 꺾은 선형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10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차트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갑니다. 그 다음 차트 레이아웃 가셔서요. 10번이 어디 있나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레이아웃 10을 찾을 수가 있고요. 마우스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이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용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강사별 강의 수와 평균 수강생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시고요. 축 제목도 문제에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제목에다가 세로 제목으로 강의 수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에다가 다시 축 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수강생이라고 입력합니다. 강의 수와 수강생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범례 위치가요.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범례 가셔서 범례 위치를 위쪽에 범례 표시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레이아웃 작업을 하셨고 범례 위치 위쪽으로 지정하셨고요. 네 번째 차트 영역. 이쪽이 하얀색 부분이 차트 영역이죠. 차트 영역에 대해서 도형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우리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문제 봤더니 미세 효과의 강조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 효과의 강조 6. 그래서 미세 효과의 강조 6. 주황색이죠? 그래서 주황색의 강조 6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클릭. 다음은 안쪽에 막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달 강의 수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워크시트에 삽입된 클립아트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워크시트에 있는 클립아트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있는 이달 강의 수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V 하시면 클립아트 그림이 이렇게 크게 늘려져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가지고요. 늘려서 표시하지 않고요. 우리는 쌓기를 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채우기에서 쌓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 차트의 다섯 가지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기타 작업 두 번째,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이용하셔갖고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요. 수강 신청 폼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컨트롤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수강 신청 폼을 보여주세요라고 수강 신청.show라고 입력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폼이 보이겠죠? 두 번째, 왼쪽 탐색기에서 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수강 신청 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폼이 초기화되면 J5부터 J7 영역의 내용이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왼쪽에서 수강 신청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 가셔서 우리는 위쪽에서 유저 폼을 초기화할 때 이니셜라이즈라고 선택합니다. 폼 초기화 작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냐면 CMB 학년에 연결된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윗 데이터가
J5부터 J7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네요. CMB 감옥에 대한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K5부터 K8까지입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하나 더 있나요? 성별을 표시하는 옵션 단추 OPT 남이라는 값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될수 있도록 하랍니다. 기본적으로 선택이 된다는 얘기는 equal 출력 값으로 넣어주시면 첫 번째 선택이 될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폼 보여주는 작업과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강 신청 폼에서 작업이 하나 더 있네요. 수강 신청 폼에서 화면을 띄웠을 때 제 화면이 좀 작아서요. 수강 신청 폼에서 우선 잠깐 창을 닫아볼까요? 창을 한번 닫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번 한 다음에 수강 신청 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폼 초기화 작업에 중1, 중2, 중3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감옥도 들어가 있고요. 성별의 남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1번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수강 신청 폼에서요, 감옥을, 만약에 국어를 선택했다, 뭐, 과학을 선택했다, 이제 감옥을 선택을 하면요, 이 선택한 감옥의 강사명을 국어일 때, 그 다음에, 국어일 때가 여기 있네요. 국어일 때 강사명은 황수경부터 박유찬, 이도훈이고요. 과학을 선택하면 유명하부터 정다연까지 여기 강사명이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셀렉트 문과 체인지 이벤트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창을 한번 닫아보고요.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수강 신청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 상태에서 우리는 감옥을 선택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감옥이 CMB 감옥을 선택할 때마다, 체인지 할 때마다 강사명이 바꿔줬으면 합니다라고 개체는 CMB 감옥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에서는 체인지를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 문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라고 입력하시고요. SELECT 케이스 CMB 감옥을 선택을 합니다. 감옥 입력하신 다음에 만약에 선택한 감옥이요. 케이스 첫 번째 과학부터 갈겠습니다. 과학을 선택을 하면 CMB 강사명에는 연결할 데이터가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L5부터 L7 영역까지 연결하겠습니다. L5부터 L7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감옥부터 연결할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요. 과학 대신에 국어라고 바꿨을 때, 국어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연결할 데이터를 8부터 10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V 해서요. 이제 또 다시 수학으로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 연결할 데이터는 L11부터 13으로 수정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V 해서 영어를 선택하시고 연결하실 데이터는 14부터 18셀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셀렉트 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 하셔서 현재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주얼 베이직 창 닫으시고요. 수강 신청에 가셔서 과목을 국어 선택하고 강사명 누르면 국어에 해당된 강사명이 나오는지, 영어를 선택하고 선택하면 영어 강사명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길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작업하셨고요. 여기까지 작업이 다 5점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강 신청 보면서요. 데이터를 쭉 입력하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엑셀 시트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면 B열에 학년을 선택하면 C열. 그래서 이 B열은 1, 2두 번째가 되겠죠. C는 3이 될것 같고요. 감옥 강사명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수강 시간 넣으시면 되고 성별은 남을 선택하면 남이라고 열을 선택하면 열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수치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창을 한번 닫고요. 비주얼 베이직 가셔서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등록을 클릭했을 때 작업하겠습니다. 참고로 엑셀 창에서요, 첫 번째 데이터가 B5셀부터 기준입니다. B5셀을 기준으로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4개와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할 2를 더하면 여섯 번째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기준은 B5셀을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4와 새롭게 입력할 데이터 하나를 더해서 플러스 5를 하시면 6행부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i라는 변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인지 B5셀부터 시작해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할 데이터는 다섯 번째 5라고 하시면 되고요. 위에 연결되지 않은 4와 새롭게 입력할 행, 1행을 더해서 플러스 5가 됐고요. 셀즈 i, 조금 전에 구한 행의 두 번째가 비열이 되겠죠. 비열은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열은 CMB 학년의 값이 들어갈 겁니다. 선택한 학년의 값이. 네 번째 열은요. D열은 CMB 과목의 값이 들어갈 겁니다. 다시 다섯 번째 있는 값은요. 강사명이 들어갈 겁니다. 중복되는 데이터는 복사 붙여넣기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강사명. 그 다음 여섯 번째 열은요. 여섯 번째 열에는 수강 시간이 들어갔는데 값으로 수치 데이터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value 함수 이용하셔가지고요. txt 수업 시간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val만 넣으시면 되죠. val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if 만약에요. opt남이라는 값을 선택하면 true 선택했다면 true true 그렇다면 저희는 셀즈 i, 일곱 번째에다가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남자, 여자 두 개 중에 하나니까요. 셀즈 i, 7에다가는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여라고 입력하시고 end if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섯 번째까지 작업하고 나서 확인해, 아니, 그, 세 번째 문제까지 작업하고 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CMD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요. CMD 종료를 클릭하면,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 F2셀에다가, 날짜를 표시하고요. 저 F2셀에, 이 셀에다가 날짜, 데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date, 날짜를 표시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제한 현재 날짜를 입력하고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폼을 종료한다는 것은 unloadMe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unloadMe가 위에 가셔도 되고요. 아래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큰 차이가 없으실 거고요. 물론 프로그램상에서는 진행한 순서가 차이가 있겠지만 결과, 여러분의 문제의 결과에서는 F2셀에 날짜가 나오고 창은 닫히면 되니까 위치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비주얼 베이직 창을 닫아보시고요. 수강 신청 클릭하면 이름에다가 입력해보고 데이터를 임의로 하나 만들어 보십니다. 이름 하나 입력해 보시고요. 학년도 선택해 보시고요. 과목도 선택해 보시고요. 강사명도 선택해 보시고요. 수업 시간도 임의로 입력하신 다음에 성별 선택하고 등록 버튼 누르시고 창을 종료 한번 하시면 네, 샵샵샵 나오는 건 열 너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짜 확인해 보시고 데이터가 맞게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